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딸의 대학에서 열린 마오리 랭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영어와 마오리 부족어가 공통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리어를 하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전통 놀이에 대한 많은 시연도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마오리어를 배우면서 즐거운 그림을 그린답니다. 축제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색칠을 하고 있어요. 마오리 랭귀지 축제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오리어를 전통을 지키기 위한 교실도 있고요. 전통을 위한 많은 축제도 열린답니다. DJ를 하시는 분이 즐거운 음악을 선물해 주시네요. 마오리 음악이라고 합니다. 디제이님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축제에 대한 많은 전경이 보이시지요. 누나의 AUT 대학에 있는 큰 광장에서 열렸답니다. 젊은이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축제였지요. 많은 음식점들도 보이시지요. 스시 가게도 보이고 케밥집도 보인답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곳의 흔한 식물입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지요. 여기 이걸로 꽃을 만들어 장식했다고 합니다. 마오리 부족에 타투를 하신 분이 마오리 부족에 대한 타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답니다. 마오리 부족을 지키는 타투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옆쪽은 족장 그 부족이고 옆에는 부인분이십니다. 꽃을 들고 아들이 되게 즐거워하네요. 축제를 다 즐겁게 즐기고 있답니다. 마오리 부족이 한 많은 장식품들을 보고 계시지요. 수공의 작품도 있답니다. 전통 놀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흔쾌히 사진을 찍는데 허락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답니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려는 곳이 한민족과 닮아 있어서 참 즐거웠답니다. 흥겨운 리듬을 타고 있네요. 서로의 화합이 중요한 놀이가 같습니다. 기념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장식품들도 보이네요.
귀걸이도 보이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대접했답니다. 대접하는 손길들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축제에는 음식과 음료를 빠질 수 없지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햄버거를 주신답니다. 햄버거에 패티도 맛있고 감자도 넣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주셨지요. 야채와 패티와 감자가 참 맛있게 어우러진 햄버거랍니다. 만돌이라는 귤도 갖고 왔어요. 이곳은 한국분이 하는 스시 가게랍니다. 스시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치킨 덮밥도 있고 쇠고기 덮밥도 있고 연어 덮밥도 있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맵게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한국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덮밥에 매운 것을 첨가해 주시나 봅니다. 누드 김밥도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김밥을 잘 먹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를 대접하는 행사를 했답니다. 커피를 마오리어로 말을 하면 커피를 대접했답니다. 위에 있는 과자도 주셨어요. 아주 즐거운 행사가 되었답니다.